많이 가는 애들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프라. 아, 오늘 상한가가 왔는데 뭔 테마요? 점상 뭐 M&A냐? 아, BGF 피인수 소식의 상한가 그죠? BGF가 아, 인수한다는 M&A 이슈로 코프라 올라간 데서 또 쳤어. 어, 거래량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밑에 받칠 물량 500만주 아, 1900억짜리인데 올해 실적은 최대 실적 나올 것 같네요 코프라. 자, 자산 대비 61%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지금 바닥에서 1920원에서 약 한 500% 올라갔는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빠따 잘 신규는 적금 건지고요. 빠따 짧게 잡으시고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명심하세요. 2일선. 자, 2평선 2일선 갖고 체크하고 싸운다. 코프라 M&A 이슈로 지금 땅 때렸는데 여러분들 신규 따라가지 마세요. 아이큐어 치매치료제 시약품 특허에 품목 허가에 강세. 치매치료제 패치 시약제 품목 허가에 알츠하이머 치료 돈의 폐질 패치가 세계 최초로 식품의약과 안전 정식식품 품목 허가를 승인 획득함도 주가도 강세다. 아, 치료제의 판매 허가까지 나왔네요. 판매 허가가 나와서 당분간은요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치료제 판매 허가까지 나와서 파워력은 좀 있을 것 같이 보여.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고요. 시장에서 대응하고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큐어 치매 치료제 판매 허가 이슈로 들어 올렸는데 분위기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들 5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동방 대선 관련 주면서 남북 경협주죠. 자산 대비 58%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시총은 2188억인데 요새 실적이 잘 나와요. 이 회사가 올해도 작년만큼은 실적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부채 비율은 좀 높아요. 323% 유보율은 113% 그런 상이고요. 동방은 테마주지 실적주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테마가 붙어서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류 관련 테마 요소수 품귀 사태 지속 물류 대란 우리의 강세 뭐 요소수 관련해서 또 테마를 얘가 또 붙이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힘이 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한 6,0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세요. 짧게 잡고 손절가 5,000원 잡고 목표가는 한 6,000원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있으니까 단기 이 요소 테마로 단기적인 반등이니까요. 이 횡보 자리 산에서 떨어져서 횡보하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목표가를 두시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세요. 동방 서연탄 메탈 이 친구도 테마 종목인데 테마가 뭐가 붙었는지 안 나오네. 자, 제목을 보고 한번 체크하자고요. 자산 대비 19% 저평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800억짜리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효과로 지금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테마가 서현탄 메탈도 테마가 붙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얘도 본격적인 여기서부터 대상승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인 상승이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요. 신규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손절가는 8,000원, 손절가는 8,000원이고 목표가는 9,000 한 1,200원, 9,000 한 1,2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9,100원이요. 자, 9,000원에서 9,100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셔서 물어보시던지요. 유튜브 오셔서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한국 주가. 자, 얘는 끝날 때 다 됐어요. 여러분들 조심들 하세요. 지금 뒤늦게 얘가 이제 테마를 타고 원자재 강세로 인한 테마를 이제 뒤늦게 붙은 건데 다른 테마를 또 붙였을 수도 있어요. 다른 테마가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현재로서는 뉴스가 안 보이는데 원자재 테마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요. 조심들 하시고요. 저라면은 오늘 정리입니다. 뭐, 더 갖고 싶은 분들은 내일, 월요일 날 디데이로 잡으시고, 저는 오늘, 마무리 합니다. 자, 7,800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한 번이나, 잘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꽤 높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저라면 오늘 일단은 수익을 내고 나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한국 주가 일단은 여러분들 하루 이틀 더 지켜본다. 그러면 이일선 갖고 대응하시고요. 일단 50% 이상은 오늘 익절하고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증권 제목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자산 대비 145% 프레임부터 있고요. 758억짜리. 실적이 개선이 안 됐어요. 뭐 플러스 나오는 부분 1분기밖에 없고, 뭐 3분기, 4분기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해서 들어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바닥 대비 800원에서 약 9배 올라갔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오늘 정리하시고 월요일날 나머지 정리하는 개념으로 오늘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Samurai sword on my back.